안녕하세요. 아늑한 집을 소개해드리는 문유정 과장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광주 초호읍에 위치한 단독형 주택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분양가는 5억 9천만 원이고요. 서울 성남 방향으로 이동하기 쉬운 위치로 기반시설은 상수도와 도시가스 인입, 그리고 오폐수도 직관으로 설치된 거주하시기 편리한 주택입니다. 더불어서 담보대출 비규제 지역으로 담보대출은 4억, 그리고 실입주금은 1억 9천만 원이면 입주가 가능한 곳입니다. 주택의 유무와 개인별 소득, 신용 상황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으니 자세한 상담은 전화로 문의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벽돌로 예쁘고 튼튼하게 지어진 5억 9천만 원의 초호읍 단독주택, 지금 영상으로 바로 보시죠. 안내해드릴 집 앞으로 왔습니다. 현재 자녀 마지막 한 세대가 남아있고요. 코너 집으로 되어 있어서 좌우 이동이 편리하시고 또 개방감도 우수한 마지막 자녀 세대입니다. 주차는 우리 집 마당 안쪽으로 한 대 주차가 가능한 공간이 나와 있고요. 오늘 안내해드리는 주택은 대지 알당 45평의 계획관리 지역으로 실내 평수 넓게 쓰실 수 있어서 실내 건평은 42평으로 나온 집입니다. 따로 잔디바닥이 없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그만큼 실내 면적을 넓게 쓰실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 현장입니다. 건물은 3층까지 있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고요. 외장재는 모두 벽돌로 튼튼하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실내 현관에서도 벽돌 마감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더욱더 인테리어 효과를 주었고요. 신발장 넉넉하게 4칸, 그리고 바닥 부분은 포세린 타일로 짙은 색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일괄소등 스위치도 보이고요. 이제 중문 열고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층 바닥 면적은 16평으로 거실과 주방, 그리고 방과 화장실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남향으로 배치된 거실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은은한 조명에 바닥 부분은 원목 마루가 시공이 되어 있고요. 모던하고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TV 놓는 자리의 아트월로는 대형 폴리싱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창호는 현재 영상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KCC 창호를 이용해서 튼튼하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거실과 주방이 일직선으로 되어 있어서 개방감이 아주 우수합니다. 포인트 조명 아래로는 식탁 놓으실 수 있는데요. 공간이 여유롭게 나와서 4인에서 6인까지도 부족함 없이 놓으실 수 있고요. 주방은 기역자형 조리 동선으로 나와 있네요. 아일랜드 테이블 아래쪽으로도 수납하실 수 있도록 수납 공간 완벽하게 들어가 있고요.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냉장고 놓을 수 있는 자리, 그리고 벽면과 하부장으로 모두 수납 공간이 빼곡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대형 사각 싱크볼에 쿡탑, 후드, 그리고 오븐까지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주방 바로 옆으로는 중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방이 위치해 있습니다. 다용도실 겸용 방으로 사용하시기 좋고요. 또는 식탁 두시고 다이닝 공간으로 온전하게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층 오르시기 전에 계단 아래 공간을 이용해서 자그마한 화장실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용무 보시기에는 부족함 없는 공간이 될 것 같고요.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집성목 나무 계단으로 튼튼한 시공의 모습이고요. 또 오르시는 계단 벽면으로는 실크 벽지가 아닌 내추럴한 질감이 돋보이는 벽돌 시공 모두 되어 있고요. 2층은 17평으로 방과 그리고 욕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방 공간부터 둘러보겠습니다. 아주 널찍한 모습인데요. 벽면은 모두 실크 벽지로 마감되어 있고요. 천정은 LED 조명에 바닥 부분은
원목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네요. 공간이 워낙 넉넉해서 성인 자녀분께서 사용하셔도 부족함이 전혀 없는 공간이고요. 건너편으로는 안방이 위치해 있습니다. 오히려 안방이 좀 더 아담해 보이는데요. 천정으로는 시스템 에어컨이 모두 들어가 있고요. 또 안쪽으로는 드레스룸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드레스룸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KCC 창호 너머로는 안방에서 다용도실 이용이 가능합니다. 세탁실로 사용하시기에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도시가스 보일러 설치가 되어 있고 바닥 부분도 타일 마감으로 평소에 청소 관리하시기가 수월할 것 같습니다. 안방 안쪽으로는 시스템장이 설치된 드레스룸입니다. 한철 옷들은 이곳으로 보관하실 수 있겠고요. 옷이 많으신 분들은 건너편의 널찍한 방을 드레스룸으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방에서는 따로 부부 욕실도 준비가 되었습니다. 욕조 시공이 되어 있어서 반신욕 하시기에도 좋고요. 전체적으로 타일 마감된 모습입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현장은 방은 총 3개 그리고 3층의 다락 부분까지 넉넉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곳이고요. 세면대도 이렇게 오픈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손 씻을 수 있게 오픈형 세면대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안으로는 메인 욕실입니다. 샤워 파티션은 없지만 샤워하시기 편리하도록 레인 샤워기도 설치된 모습이네요. 이제 3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층계 벽면 사이로도 이렇게 채광창을 두어서 햇빛 가득 들어오는 모습이었고요. 3층은 넓게 나온 통짜형의 다락 공간입니다. 실크 벽지 모두 마감이 되어 있고요. 바닥도 마루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꺾어지는 안쪽 부분으로는 수납장 짜셔서 굉장히 많은 물건 수납이 가능하겠고요. 어린 자녀 있으신 분들은 바닥에 매트 깔아두시고 재밌는 놀이 활동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께도 너무나 좋은 공간이 될 것 같고요. 가끔씩은 이렇게 외부 옥상 공간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넉넉하고 시원하게 나온 옥상 공간입니다. 맑은 공기, 시원한 바람을 만끽하실 수 있고요. 주변으로는 빌라와 그리고 주택단지들이 어우러져 있는 마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옥상 공간 넉넉하게 나와서 이불 빨래 널으시기에도 좋고요. 장독대, 화분, 다양한 짐들도 창고 한켠으로 만들어서 보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광주 초호읍에 위치한 단독형 주택 안내해드렸습니다. 분양가는 5억 9천만 원이고요. 비조정 지역으로 실입주금 1억 9천이면 입주가 가능한 곳입니다. 더불어서 인근 쌍동 분기점까지는 자차 4분으로 성남 서울 이천 방향 이동하시기 수월하고요. 또 자차 5분 거리로는 아이들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위치해 있고요. 전화로 문의 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